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한희입니다. 여러분 채용에도 트렌드가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시간에는 채용 트렌드와 준비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신 채용 전망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채용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촉발된 이 비대면 채용 전형이 어떤 모습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 실제 전형에서 그리고 기업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 동향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신 채용 전망부터 살펴볼게요. 네, 대기업 38%가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전경련에서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했는데요. 이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업이 작년보다 약 6%포인트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채용 계획을 미수립했다는 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늘어났죠. 전반적으로 좀 채용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좀 일상 회복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동 수요가 반영되어서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기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기업의 경기는 우리 채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기업에서 미래에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미래에 대한 인력을 준비하기 위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벌써부터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보이죠. 종합경기 BSI 지수가 4월부터 6개월간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 BSI 같은 경우에는 전경련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데요. 이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부정적인 경기 전망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4월부터 기준선인 100 아래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여가나 숙박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좀 위축되었고요. 그리고 섬유나 의복 소비. 여러분 요즘에 옷 많이 사시나요? 아무래도 좀 바깥 활동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좀 섬유, 의복 이런 소비재들에 대한 소비가 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경기가 부진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안팎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전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악화, 그리고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좀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경영 환경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고 기업들이 그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수출 비중이 높은데 지난 7월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듯이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도 성장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기업의 경기 현황은 이제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채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채용 트렌드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대면 채용 전형 확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방식은 채용 전반에 걸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채용 홍보 면에서
기존에는 직접 기업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에 나서고 취업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은 각 기업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채용 설명회를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설명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류 전형에서는 기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동영상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도 AI 평가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 전형. 여러분 테스트를 보려면 한 공간에 모였어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기존 오프라인으로 인적성을 시행하던 것을 온라인 인적성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에서도 이제 AI 면접뿐만 아니라 대면 면접이 아닌 화상 면접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